오늘은 미니 화분을 만들어 볼게요. 이 작은 화분은 지금 새송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요거 3개 준비하시고요. 잎사귀 도안은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도안대로 하셔도 되고, 그냥 약간 크고 작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셔서 초록색 종이에다가 잎사귀를 크고 작게 필요한 수량만큼 잘라 놓으시면 됩니다. 종이를 잎을 이렇게 크기대로 다 잘라둔 다음에 요 꽃심을 이용해서 반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반을 잘라주시고요. 잘라놓은 종이를 잎사귀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작은 거부터 먼저 붙여주시고요. 큰거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집기가 힘드실 때는 핀셋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집을 수 있으면 손으로 집어도 되고요. 본드치를 끝에다 살짝 발라서 지그재그로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엇갈리게끔. 장식은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개 크기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요 모양을 똑같이 여섯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꽃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밑에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화분은 긴 띠지를 이용합니다. 0.3mm 띠지를 두 장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세요. 두 장을 본드를 붙이신 다음에 중앙을 연결해서 길게 한 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마른 다음에 감기 도구를 이용해서 끝을 넣으시고 끝에서부터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런 감기 도구가 없으신 분은 끝에서부터 살짝 말르셔갖고 손으로 돌돌돌 말으셔도 잘 말려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말아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다 말리셨으면 끝에를 오공볼드칠을 하셔서 완전히 굳혀주시고요. 완전히 말리셨으면 이거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원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원이 된 거를 길쭉한 걸로 이렇게 속을 살살살 밀어 넣으면서 타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너무 쑥 집어넣어 버리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입체감을 만들어 줍니다. 화분 모양으로 입체감을 만들어 줍니다. 미니 화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만들어 놓은 화분을 오공본드를 안에다가 듬뿍 넣으시고요.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완전히 꽂혀줍니다. 딱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종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오공본드칠을 해서 코팅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이게 마르고 나면 딱딱해져요. 튼튼해져요. 듬뿍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길이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화분에다가 붙여줍니다.
콘두치를 안에다가 화분 안에다가 듬뿍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예쁜 미니 화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2mm 가는 띠지를 10cm 정도 똘똘똘 말아줍니다. 똘똘똘 말아줘서 중심을 심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드치를 다 해서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테두리로 잎사귀를 붙여주시면 돼요. 잘라놓은 크고 작은 잎을 작은 잎부터 큰 잎까지 6개를 붙여주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테두리에다가 하나씩 붙여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잎을 다 붙여준 모습입니다. 이거 선인장을 표현했는데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화분을 하나 더 만들었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전히 굳은 다음에 빼줍니다. 이렇게 끝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화분에다가 본드치를 듬뿍 하시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꽂혀주세요.